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블루투스 스피커 코리아의 민수장입니다. 제가 현재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요, 디붕의 픽셀 아트 스피커 시리즈의 D2 플러스라는 제품이에요. 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디스플레이에 이제 여러 가지 픽셀 아트를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제품이고요. 안에 이제 시계 기능 말고 음악을 틀었을 때 음악 이퀄라이저 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픽셀 아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이제 화면에다가 슬라이드쇼로 내보내는 뭐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게 안에 이제 미니게임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다른 특징보다 이제 이 M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모드인데요. 기본적으로 길게 누르면은 자, 키보드에 불이 들어와요. 지금 이제 색깔이 바뀌는 모드인데, 요 이제 색깔이 들어오는 키보드 밑에 변경하는 요 모드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화살표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숨쉬기 모드, 뭐 색깔, 뭐 넘어가는 뭐 모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딱 끌려면은 길게 눌러주면 끄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 아래 불이 들어오거나, 뭐, 끄거나 할 수 있고요. 키보드도, 일단은 뭐, 키보드 자체도 이제 기계식, 키보드 키감이라 뭐, 느낌 괜찮아요. 경쾌한 청축,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음량은,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블루투스는 제 휴대폰에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불 모양. 이걸 누르면 이제 화면을 이제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전환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몇 개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넣은 거를 재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면 끄는 거. 자,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계 화면을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 있어요. 현재 시간을. 자, 그리고 이제 모드를 아까는 길게 눌렀잖아요. 짧게 누르면은, 자, 이건 이제 음악 그 이퀄라이저 모드 이렇게 선택하는 거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픽셀 아트 모드로 자기가 이 키보드를 통해 움직여가지고서 위아래, 이거 움직여가지고 이제 픽셀 아트 그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모드거든요. 자, 그거 말고 이제 이거 설정, 시계 설정, 그리고 이게 게임 설정입니다. 자, 레버를 한번 내리면은 이 게임을 선택하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여서 게임을 선택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게임은 총 8가지가 있어요. 미니게임은. 저는 뭐 하진 않은데, 시작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해서 한번 내려서 뭐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는 거, 그냥 게임은. 맞추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뭐, 이렇게 해서 게임도 선택하기가 아기자기한 인텔의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그런 특징이 있는 제품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뭐, 나쁘거나 뭐, 썩 그러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뭐, 저음은,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데는 80Hz부터 20kHz까지의 주파수 응답을 가지고 있고, 스피커의 출력은 10W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스피커는 EWA의 그 A106이라는 요 스피커랑 비교했을 때 소리는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짜리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들고 있는 중에서는 요 제품이 소리가 좋거든요. 무게도 묵직하지만 소리도 괜찮은데 디붐의 D2 플러스도 충분히 여기에 비교할 만한 그런 소리는 내줬습니다. 소리 나쁘지 않았어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품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옆을 보시면은 SD 칼러 슬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라고 써 있는데,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그냥 충전 용도의 USB 이제 충전 단자입니다. 다른 뭐 PC에서 뭐 데이터를 옮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SD카드 슬롯에는 64기가까지 인식을 하고 가운데 이제 동그란 버튼 이제 파워 온오프 버튼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구성은 예. 깔끔합니다. 간단하고 그리고 이 제품에 이제 그 캐링 케이스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예쁜 거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겠어요. 그리고 안에도 추가적으로 픽셀 아트 모양의 어떤 스티커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픽셀 아트 스티커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티커를 그 캐링 케이스에 붙인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캐링 케이스 꾸며서 나만의 어떤 아이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간단한 기능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음색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그러면 음색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but I would walk 1,000 miles to see you rise.